하와이유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턴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또 자, 어제 벨페고르 편까지 방영이 됐고, 오늘은 도플갱어와 벨페고르 새로운 합체 귀신 벽 슬렌더까지 업데이트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새로운 귀신들 만나볼까요?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 귀신까지 미리 좀 알아볼게요. 나중에 새로운 귀신들 누군가요? 먼저 벽 슬렌더 여전히 A+ 등급이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새로운 뭐야? 오늘은 전부 다 B급으로 나왔네요. 도플갱어랑 벨페고르인데, 나는 벨페고르는 적어도 A급은 될 줄 알았거든요. 얘도 완전 쩌리 귀신이었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바로 한번 포획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엄청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제발 시작부터 바로 나면 레전드. 처음 들어보는 사운드인데. 아니 잠깐만, 이무기 후버전 이거 제가 저번에 못 잡지 않았었나요? 아, 물론 따로 구입은 했었지만은 직접 잡지는 못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너 왜 이렇게 지각했어? 일로 와. 오케이, 다시 해주고. 저는 도플갱어 딱 뭔가 하리로 변해가지고 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엔 지나가는 짜리 귀신 중 하나였습니다. 좀 종류별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B급이라서 아 이게 잡기가 오히려 빡셀 수도 있어. 오늘 또 바로 공장 돌려야 됩니까 이거? 어우 흑진기스. 요번에 피규어로 나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할매 귀신 느낌인데, 소울파이터즈에서는 초특급 미소녀로 버프 먹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소울파이터즈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갓, 오늘은 뭐 빅녀똥 안 통하는 저거라서 무조건 도깨비엿으로 그냥 노가다 돌려야 되거든요, 공장? 이거 누구였지? 오씨 지도왕? 벽속이 오랜만에 잡아줍시다. 얘 지금 합체시켜야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있는지 감이 안 오거든요. 슬렌더맨 초창기 그 출석 멤버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또 합체 귀신에서 진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나 이 소리 알아. 딱 기억해요. 바로 도플갱어의 뭐야? 너 누구세요? 도플갱어인 줄 알았는데. 아, 낚였네. 아. 야, 이거 진짜 왔다. 이거 못 들어본 사운드야. 그렇지! 이 도플갱어를 본 순간 여러분들과 똑같은 녀석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귀신 도플갱어 등장이에요. B급이고요.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좋아, 일로 와요. 들어가시고. 오늘은 B급이라서 뭐 딱히 크게. 근데 이거 뭔가 이 SD 버전은 뭔가 설거지 고무장갑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설마 이것도 나 못 들어본 사운드야. 왔니? 고르야? 고르니? 벨페 고르니? Nope. 아 이게 진짜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오랜만에 봤던 애들은 사운드가 기억이 안 나. 아 씨, 낚시 오지기 당하네. 응? 이거 느낌 왔다. 아, 너의 느낌이었구나. 너 이쁘긴 한데 이제 슬슬 많이 잡아서 딱히 필요 없거든. 이거는 쥐도 하는 냄새가 상 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여기서 낄 자리가 아니신데 지금. 야, 오늘 뭐 추억의 귀신들 거의 뭐 총집결이네요. 뭐 확실히 이게 빅녀도 안 돌리고 그냥 일반 도깨비였으니까 오랜만에 보는 애들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뭐 오늘은 약간 추억 특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 아, 장기. 와, 여러분들 이상한 피파람 소리와 함께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위위위 벨페고르 나태의 악마
할배 귀신 등장했어요. 루아. 지팡이를 이용한 연명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아, 별표고리가 잡는 거 조금 빡셌습니다. 아, 거의 뭐 이거 도깨비가 다 100개 태웠거든요, 또. 자, 일단 나왔으니까 다행이네요. 아, 천만다행이야. 자, 일단 뽑았으니까 만나러 가볼까요? 새로운 귀신들. 화이트. 항아리 속에 사는 사악한 요정 도플갱어.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어.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 필살기는요? 그 어떤 귀신의 능력이라도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고. 야, 근데 이거 도플갱어 편 봤을 때 닭먹기 있잖아요? 걔를 그냥 냠냠쩝쩝 푸르륵 해버려가지고 그 닭먹기 능력 자체를 복사를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능력만 봤을 때는 개사기인 것 같은데? 이거 뭐 두억신이 이런 애들 먹어버리면은 얘가 보스급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두억신이라고는 급이 안 맞아서 먹을 수가 없으려나? 능력만 보면은 얘 나름 핵사기 능력인 것 같은데 얘 뭐 B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약간 쩌리치급이에요 거의. 상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한 능력 갖고 있고 욕심부리는 녀석들의 영혼을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공격력 190. 그냥 딱 B급 성능이에요. 그 다음엔 나태 악마 벨페고르. 난 인간들의 게으름을 용서할 수 없는 벨페고르.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아이들을 홀리게 하는 나의 휘파람. 오호. 필살기는요? 지팡이를 이용한 염력이 내 필살기. 야, 근데 벨페고르는 더 낫네요. 공격력이 155밖에 안 되네. 일단은 그 휘파람으로다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조종해서 그 약간 유인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은 합체 귀신 벽 슬렌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렇다면 또 고스트 보소를 모아야겠죠. 자, 오늘의 합체 귀신 만나러 가보죠. 또 벽 슬렌더. 벽수기와 슬렌더맨의 합체입니다. 아, 이 자식 그 초창기에 맨날 눈치 없이 튀어나와가지고 저를 괴롭혔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합체 귀신이 돼서 상당히 강력한 녀석이 됐어요. 합체 갑니다. 렛츠고. 뿅. 고스트 더블 X 합체. 뿅. 이 플러스 등급에 벽 슬렌더 등장했습니다. 자, 벽 슬렌더 공격력 380이에요? 어, 좀 낮은데? 슬렌더맨과 벽수기의 합체 귀신 벽 슬렌더.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내 촉수에 한번 묶이면 도망치기 쉽지 않을걸. 필살기는요? 내 앞에서 불장난은 아니돼. 물줄기로 다 삼켜버릴텐. 그 슬렌더맨은 원래 뒤에서 촉수 공격을 하잖아요. 그 촉수 공격이 이제 그 벽수기 물 촉수로 약간 강화가 됐거든요. 어, 물이라서 그런지 벨페고르가 쓰는 그런 화염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무효화 시키더라고요. 멋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공격력 380이고 특수 능력은 벽 슬렌더를 소환하여 퍼즐을 진행 시 블럭당 스킬 게이지 상승률이 50% 증가한대요. 오. 그러니까 벽 슬렌더가 있으면은 스킬 예 필살기를 좀 빨리빨리 쓸 수 있다는 거죠. 필살기도 은근히 데미지 세거든요. 아 능력이 조금 사기라서 그런지 공격력을 낮춘 것 같아요. 맞네. 야, 자 필살기 갑니다. 렛츠고. 먼저 도플갱어 D 먹어버려. 그 다음에 벨페고르. 감히 겁도 없이. 오, 필살기가 약간 확실히 그 만화에서 나온 것처럼 화염 공격을 쓰는 그런 느낌이네요. 마지막 필살기 벽 슬렌더 나와라. 벽수기 촉수. 와. 야, 간만에 필살기 느낌 제대로 났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깔끔하게 한번 잡아봤고 다음에 나올 귀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예언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충목기. 지하의 군대가 광기로 인도하리라. 지하 동굴이나 땅굴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언기.
웬디고까지. 웬디고도 그 서양에서 유명한 뭐 괴물? 귀신? 이런 건데 그 이름 그대로 가져온 예언기거든요. 얼음의 사신이 깨어나고 끝나지 않은 겨울이 오리라. 웬디고가 나오면서 막 도시 전체가 겨울왕국이 돼버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다음번 예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급 B급 나왔으니까 A급 아니면 S급 나올 때 된 것 같거든요. 다음 업데이트가 진행되면은 또 어떤 등급과 어떤 위력,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지 자세히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신비아파트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